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게임입니다. 오늘도 게임 뉴스 렛츠 고! IGN 이태리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소니의 담당자는 플스5가 기본적으로 1440p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1440p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1080p의 신호를 크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어서 최적의 화면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플스4 역시 많은 게임이 1440p에서 실행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1080p와 4K만 지원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콘솔을 TV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이머라면 이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TV는 1080 또는 4K이고 1440p는 매우 드물어요. 하지만 저와 같이 콘솔을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은 1440p로 만들어진 그래픽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80p로 만들어진 그래픽을 쭉 늘려서 늘어난 그래픽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쟁사인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는 1440p를 지원합니다. 소니가 PC로 게임을 내놓기도 하지만 원래 콘솔과 TV에 주력하는 회사라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 진짜 4K TV를 하나 사야 되나? 참. 이번 플스5의 출시작 중 갓4은 출시 후 6개월만 플스5의 독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12일에 플스5와 함께 출시되니까 6개월 후인 2021년 5월 12일이 되면 독점이 끝나고 배포자 기어박스는 이 게임을 다른 곳에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엑스박스 시리즈 XS죠. 닌텐도 스위치로 가기에는 약간의 그래픽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닌텐도는 어떻게든 뭐 잘 만들잖아요. 어떻게든 나오겠죠. 그리고 플스5에 출시될 때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도 독점입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 가면은 PC에서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이걸 플스5 독점이라고 하는 거지? 지난번에 이미 PC 사양 알려드렸잖아요. 아마도 출시되고 6개월이 지나서 5월 12일 되면 스팀에도 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콘솔에서는 엑스박스에 되고 PC에서는 스팀에 된다. 기어박스의 게임 보더랜더 3가 그랬었죠. 저는 이 게임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한글 지원 소식은 없습니다. 다음! 자 이제 다음 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콘솔이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엑스박스 시리즈 S의 SSD가 스펙상 512GB이지만 실제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크기는 364GB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게이머들이 364GB은 많은 게임을 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워 같은 경우 게임을 인스톨하려면 136GB의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게임 모드 팩 지우고 멀티 게임만 즐기면 50GB 아래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은 사실 좀 큰 편이긴 하지만 요즘 게임 파일 사이즈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프로그램 관리자 파트너 이사가 잡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리즈 S에 512GB SSD를 넣을 때 데이터 분석을 완벽히 마친 후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플레이어 패턴을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게이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10번에서 15번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게임만 선택하고 종교적으로 그 게임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작은 게임을 선택하고 그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았고 512GB의 엑스박스 시리즈 S에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떤 게이머는 시리즈 S에 추가 SSD까지 사면 시리즈 X보다 더 비싸진다고, 성능도 시리즈 X가 훨씬 좋은데 그냥 X를 사라고 X를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에 테크 리뷰어 데이브는 이 엑스박스 시리즈 S를 40인치 정도의 TV를 가졌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같은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플레이할 것이라면 엑스박스 시리즈 S가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가격도 훌륭하고 그리고 40인치 정도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그래픽 차이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써봤으니까 잘 알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데이브 생각에 동의합니다. 물론 364GB이 여유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4K TV가 없고 여러 게임을 동시에 다운받아 놓고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같이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거라면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딱 적당할 것 같소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오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플스5 출시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출시날 오직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부디 미리 구매해주세요. 게이머와 판매자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출시날 판매는 오직 온라인에서만 합니다. 출시하는 날 스토어에서 직접 판매하는 플스5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날 스토어 앞에 텐트 치고 줄 서서 기다리지 마세요. 그럼 미리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미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가서 물건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기가 중요하다고 해도 건강한 게 우선이죠.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저도 출신 날 사야 되거든요. 예약 구매를 못했어요. 근데 벌써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별 문제 없이 올해 안에만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상황이고요.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국에 물건 많으면 구입해서 보내주실 분 계신가요? 돈은 물건 받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1TB 확장 SSD는 시게이트가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판매합니다. 미국에서 가격이 $220고 한국에선 49만원의 가격 올려놨다가 혼났었죠. 우선 이 확장카드의 장점은 내장 SSD와 똑같은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도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외장 하드치고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시리즈 S의 가격이 $299인데 외장 하드 그 조그만 거 그거 하나가 $220라는 게 조금 믿겨지지가 않죠. 시리즈 S가 엄청 싼 거 아닐까? 가격적으로 좀 더 경제적인 M2 NVMe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확장 SSD만큼의 미친 속도를 활용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흥미로운 트윗 하나가 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확장 SSD 슬롯을 이용해 M2 NVMe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CF Express라는 어댑터입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무거나 연결 막 못하게 막아놓은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보통 이런 거 다 뚫어가지고 어떻게든 연결하잖아요. 시간이 문제죠. 그래서 이 타일러라는 친구가 어떤 결과를 낼지 좀 궁금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보가 아래에 있으니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세요. 플스5가 출시되면 플스3의 게임이었던 데몬즈 소울이 함께 출시가 됩니다. 오늘 플스가 블로그를 통해서 전한 소식입니다. 데몬즈 소울은 싱글플레이 액션 RPG이면서 멀티플레이 요소가 있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개성있는 캐릭터를 만들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 생성 기능을 추가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1600만 개의 옵션으로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600만 개? 1600만 개면 내 모습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넌 너무 특이하게 생겨서 2000만 개여도 안 된다고. 그리고 사진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진 모드를 통하면 무기와 헬멧을 숨기거나 나타내거나 할 수 있으며 어떤 장면을 캡처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화면에서 숨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홍! 물론 셀카 포즈를 취하고 표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필터 교환 같은 것도 되고요. 제게 가장 흥미롭게 들리는 기능은 내 친구 캐릭터를 희미하게 만들 수 있대요. 넌 내 친구지만 같이 사진 찍긴 싫다고. 너 얼굴 더러워.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플스5로 데몬즈 소울 기대가 되네요. 단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멤버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플스5 1440p 모니터 지원하지 않는다, 갓볼 6개월간 PS5 독점, 그리고 에픽게임즈 독점, 엑스박스 시리즈 S의 512기가 SSD는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나온 거였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플스5의 확장 SSD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스5로 돌리는 데몬즈 소울의 캐릭터 생성과 사진 모드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에서 매일매일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그럼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치키치키치키 기야.